정말 제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 이재훈 씨. 엽선 마 엽선. 네, 안녕하세요. 김준호 박사의 성형 맛집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 이재훈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외모도 출중한 배우지만 저 목소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. 성격도 너무 나이스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좋아하는 배우예요. 드라마 모범택시도 너무 재밌어요. 정말 뻔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이재훈 씨가 아니면은 저렇게 재밌게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. 이재훈 씨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훈 씨 하면은 눈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. 애교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요. 이 눈에 콩만큼 거의 애교살이 있어요. 보통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까만 눈동자가 보이는 게 대략 한 1cm 정도가 돼요. 까만 눈동자 보이는 만큼 애교살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거의 애교살이 1cm 정도 두께는 있다는 얘기예요. 애교살이 필러 같은 걸로도 만들기도 하는데 두꺼워봐야 한 3-4mm인데 서너 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 애교살이 눈에 힘을 주거나 표정을 잡거나 할 때 저게 더 또 두드러지거든요. 이 사람의 눈의 표정은 저 애교살로 다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. 요즘 대세죠? 무쌍에 눈에 힘줄 때 주름 잡히는 거 있죠? 요거는 근육이 갈라지면서 생기는 주름이에요. 쌍꺼풀이라기보다는 눈에 힘주면서 웃을 때라든지 표정을 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. 저도 이렇게 보면 무쌍인데 이렇게 눈에 힘을 주면 보이시나요? 이렇게? 이게 쌍꺼풀이 아니에요. 어쩐지 이재훈을 보면 좀 공감. 그리고 이재훈 씨 하면은 너무 멋있어요. 이 엽선 마 엽선 너무 이뻐요. 앞에서 봤을 때는 눈이 딱 포인트라고 하면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뾰족한 코와 이 코와 입술이 닿는 부분부터 이 턱 끝까지 내려오는 선은 입체감의 백미예요. 역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때 굉장히 멋있었다. 그리고 표정들이 세련돼 보였다. 그런 게 이런 입체적인 아주 세련된 조각 같은 이런 옆모습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이재훈 씨 코 보면은 정말 뾰족하게 뭘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일반인들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가 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이 코 사이에 갈라진 게 보여요. 이재훈 씨 코가 저렇게 갈라져 있다는 거는 자기 코란 뜻이에요. 모든 코 수술을 했을 경우에 코끝에 부분은 지나가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코끝에 부분이 연골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저 두 개 연골이 갈라진 저 틈이 메꿔져요. 그래서 보통 코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코라는 게 확실해요. 굉장히 높고 뾰족하고 오똑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보기에는 자기 코가 아닌가. 이 모범택시에서 맡은 역할이 대신 복수를 해주고 경우에 따라선 참교육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보단 주먹에 가깝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이재훈 씨가 등장해서 그런 시청자들의 그런 욕구를 대리만족시켜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사실 이재훈 씨는 한 10년, 20년 후면 정말 더 멋있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이 얼굴에서 주름들이 좀 생기고 살이 좀 처지기 시작하는 얼굴이었어도 굉장히 멋있는 역할들을 많이 소화해내지 않을까. 그럴 때의 또 모습들도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실 것 같고 저도 이 드라마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.